네, 지금부터 평화에 대한 세 가지 질문 중 세 번째 질문, 평화 교육과 통일 교육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자를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서는 단상으로 이미 나와주셨고요. 세 번째 회의의 사회는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신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기도 교육감 이재정입니다. 네, 김연철 원장님으로부터 오늘 이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받고 저에게 이 세 번째 세션인 평화교육과 통일교육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진행을 맡아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제 본업이 드디어 교육으로 돌아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3년 전에 한반도 평화포럼과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면서 이 교과서를 만들자. 그래서 특히 평화통일 분야에 성균관 대학에 계시다가 이 여가부 장관으로 잠깐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정현백 교수님이 중심이 되셔서 이 통일 교과서를 준비하는 모임을 가지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때 저희가 주제를 정한 것이 평화 시대를 준비하는 통일 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교과서를 평화 시대를 준비하는 통일 시민 교과서 이거를 작년에 저희들이 출판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급별로 사용할 수 있는 통일시민 교과서를 만들었는데요. 이때 만들 때 저희들이 고민했던 대목이 바로 이 평화교육과 통일교육 이 양자를 어떻게 우리가 연결시킬 거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학생들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또는 마음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들에게 얼마만큼 절실하고 간절하게 평화와 통일에 대한 뜻과 마음이 있을까 그런 것이 하나의 우리에게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냉정하게 살펴보면 우리는 지난 과정 동안 안보라는 이름으로 실제 안보를 지켜왔지만 때로는 그것이 가짜 안보였고 평화라는 이름으로 평화의 얘기를 해왔지만 그것이 때로는 가짜 평화였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진정한 평화교육, 진정한 통일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어떻게 소화시켜서 정말 우리 교육계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갈까 하는 것이 과제가 아닐까. 오늘 아주 이 분야에 가장 적합한 두 분을 모시고 발제 강의를 듣고 그리고 토론자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두 분의 발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계신 박주화 박사님이 네, 평화교육의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제는 한신대학교에 계신 우리 강순원 박사께서 분단시대의 통일교육에서 평화시대의 시민교육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순원 박사님은 그동안 이 유네스코를 통해서 세계시민운동도 여러 가지 많이 해오신 분이십니다. 토론을 참여하시는 분 네 분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으로 계시는 김정수 박사님. 네, 그렇습니다. 서울교육대학의 윤철기 교수님. 네. 그리고 월계고등학교 선생님이신 정용민 선생님, 네, 오셨습니다. 그리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계신 조정아 선생님도 예, 토론자로 같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진행을 위해서 저는 그저 시간을 잘 관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기 때문에 굳이 발표자의 발표 내용이나 토론자의 내용을 반복해서 이 강조하거나 그러지는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여러분들께서 네, 잘 이해해 주시고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몇 분 동안 하시는 겁니까? 발제자가 몇 분 하시는 겁니까? 20분?
네. 두 분에게 각각 20분을 드리는데요. 20분의 시간을 엄격하게 제가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꼭 시작할 시간이 제 시계로 12분 30초인데요. 네, 여기서 20분을 우리 먼저 박주화 선생님께 먼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시죠. 예, 방금 소개받은 통일연구원 박주화입니다. 제가 원고를 다 쓰고 나서 너무 좀 도전적인 내용이고 좀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발표 직전에 김정수 원장님께서 좀 너무 도전적이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그 분쟁을 연구했던 그 교육심리학자 평화교육심리학자 살로몬 교수가 모든 평화교육은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은 이 평화가 갈등에 관한 것이라면 모든 갈등의 종류가 동일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의 주체도 다르고 개인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개인과 집단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 환경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환경 자체가 또 갈등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또 지위가 강자 대 약자의 싸움이냐 아니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싸움이냐 뭐 내용 정치 뭐 다양한 분야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원인 또 얼마나 길게 갈등이 지속되었는가 또 갈등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갈등이 있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도 굉장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갈등의 유형에 따라서 평화교육의 목적, 과정, 수단 이런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살로몬 교수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살로몬 교수의 얘기는 혹은 많은 연구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평화교육이 벌어지는 맥락, 환경, 교육자 또는 피교육자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평화교육이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한국의 평화교육을 연구함에 있어서 그럼 한국의 평화교육이 분단의 맥락이 평화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를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고질화된 분쟁 이론의 틀에서 우리 분단 문제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적용 가능한지 그렇다면 고질화된 분쟁 이론이 던지는 평화교육에 던지는 도전 요소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큰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고질화된 분쟁은 이게 바탈 교수가 일반적으로 최근에 가장 많이 연구했던 분야인데 분쟁이 적어도 25년 한 세대 이상 지속된 분쟁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분쟁 폭력적인 분쟁을 고질화된 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사회 분단이 70년의 역사를 보면 아주 이제 저희는 고질화된 분쟁을 넘어선 아주 고질화된 분쟁 사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고질화된 분쟁이 어떻게 사람의 마인드를 바꾸느냐 사회의 마인드를 바꾸느냐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6.25 전쟁 또 그런 테러 같은 극심한 폭력적 상황에 놓이게 되면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살아야 된다 생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한 또 분쟁 상황에서는 또 지는 것보다는 이기는 게 나으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심리적인 적응 물리적인 적응을 자연스럽게 일종의 진화적인 과정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가 더 잘 살고 그러면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적응을 도모하는 과정이 첫 번째로는 그럼 왜 분쟁이 발생했는가 분쟁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기억이 왜곡되고 적을 악마화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악마와의 전쟁은 곧 종교 전쟁화되는 것이고 이익의 싸움이 아닌 도덕적인 싸움이 되는 것이고 일종의 저희가 십자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관계가 제로섬화되고 분쟁에서 나는 피해자가 되고 그렇지만 우리는 더 우월하고 이러한 의식들이 점점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 구조들 집단적인 마음 구조들이 지속적으로 25년, 30년, 40년이 지속이 되면 하나의 문화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화화된다라는 것은 이런 폭력과 갈등, 미움, 증오, 우월의식, 피해자의식이 굉장히 정상스럽게 정상적인 상황이고 전혀 어색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것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걸 우리가 불편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불편하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도 모르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평화로운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론이 아마 백낙청 교수님의 분단체제 혹은 이우영 교수님이 얘기했던 분단구조를 경험적으로 어떻게 보여주는 메커니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그 고질화된 분쟁이 한국 사회에 적용이 되는가? 직관적으로 봐도 우리가 분단에 남한 사람들이 분단의 피해자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모든 수준에서 우월하고 그 다음에 안보에 대한 안보 우선주의, 안보 제일주의, 북한은 악마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크게 적용할 것 적용의 무리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증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렇냐?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올해 이 고질화된 분쟁 사회가 한국 사회에 적용 가능한지 과연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해봤습니다. 첫 번째 제로성 관계를 보면 북한의 이익은 일반적으로 남한의 이 손해다 라는 식의 생각들을 실제로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결국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배려를 한다면 결국 손해본다라는 얘기가 연령대와 관계없이 50%가 넘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그 10% 초반대에 불과합니다. 결국 한국 사람들은 남북관계를 굉장히 제로성 관계로 북한의 이익이 곧 남한의 손해 그러니까 북한의 이익을 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손해본다는 느낌을 굉장히 강력하게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피해자냐 저희가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당연히 제가 뭐 그 고등학교에 교육을 갔는데 그리고 일반인 대상으로도 강의를 해봤는데 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피해를 준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얘기 물어봤을 때 누구도 우리가 북한에 준 피해를 얘기를 못하더라고. 과연 우리가 정말 북한에 피해를 줬을까? 라는 생각들이 오히려 더 도전적이고 좀 더 뭔가 불편한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이 분단에 익숙한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남한 국민과 북한 주민들은 분단된 상황에서도 잘 살 수 있다. 거의 50%가 그렇다. 그렇지 않다는 10% 후반 초입니다. 정말 분단이 불편하다면 이런 응답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굉장히 익숙한 상황에서 이것이 지속돼도 좋다, 불편하지 않다라는 응답, 가장 대표적인 응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토피아된 평화, 상징적인 평화를 보면 저희가 평화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생각나는 단어가 뭐냐? 사람들의 머릿속에 도대체 평화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느냐를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이게 비둘기입니다. 평화는 비둘기. 이제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평화는 비둘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저도 여전히 있으면서 근데 왜 평화가 비둘기이지?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의미를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평화는 비둘기와 거의 뭐 평화가 비둘기라는 거에 동의는 하지만 평화가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이것이 이렇게 강하게 평화와 비둘기와 연합되어 있을까?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토피아 상징으로서의 평화를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갈등이 너무 심하게 지속이 되면 하나의 유토피아적인 상황을 그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화가 비둘기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은 옆에 이제 미국하고 덴마크의 연구 결과인데 크게 또 비둘기를 제외하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미국, 덴마크 사람처럼 자유, 행복, 안정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단의 폭력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평화를 생각할 때 북한 문제, 분단 문제를 이야기할 것이라는 예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단이 그렇게 평화와 관련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평화로운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에 대한 인식과 거의 유사합니다. 굉장히
너무나 고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분단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평화로운 사람으로 평화로운 사회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평화죠. 근데 이게 왜 평화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생활과 일상에서 유리된 평화. 그런 식으로 본다면 큰 무리는 없는 것 같다. 실질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고질화된 분쟁 속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첫 번째 도전은 말씀드렸지만 이게 너무나 비둘기로 생각 대표되는 평화로운 사회. 한국 사람들은 평화롭다고 이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평화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과연 어느 만큼 설득력이 있을까? 그러니까 해리스와 모리슨 같은 경우에 평화 교육은 크게 두 가지 과정에 기초하는데 갈등과 폭력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만연해 있고 그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적어도 분단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 문제, 환경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분단에 있어서는 이것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 분단으로 인한 갈등, 분단으로 인한 폭력이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평화롭다, 평화를 이야기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로 지금 한국 주민과 북한 주민을 5대5로 만나서 자, 갈등을 해결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면대면 갈등 교육을 한다면 막상 두 사람이 만나서 해결해야 될 갈등은 없습니다. 이익이 충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단의 갈등은 핵심은 결국은 정체성에 관한 겁니다. 집단의 갈등입니다. 북한이라는 정체성, 남한이라는 정체성의 싸움이고 어떻게 보면 세계 간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갈등의 영역에서 갈등 해결 기술로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계 간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고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켜야 되는 싸움인 거죠. 평화교육은 그런 의미에서 평화교육은 어떻게 보면 기성, 기존의 집단의 원형, 반동적인 아주 도전적인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세계관과 정체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너무나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나이한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랬더니 오히려 정체성을 부정하는 그리고 세계관의 도전적인 객관적인 증거를 봤을 때 세계관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자신들의 세계관을 더 강화시키는 이제 이걸 백파이어 이펙트라고 이제 지금 최근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학습법, 교수법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평화교육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평화교육이 효과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연구도 있고 그렇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지 않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평화교육이 특히 고질화된 분쟁에서 평화교육은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변화가 실제로 집단의 변화로 이동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제가 방금 언급한 논문은 학교 교육에서 이스라엘 학생들 경우에 학교 평화 교육에서 태도의 변화, 관용의 정신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부모님들이 거기 그 얘기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미디어에서 그거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또래 평화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 또래 학생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화와 아이덴티티가 붙으면 평화가 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효과에 대해서 저는 없다라가 아니라 실제로 한 번은 이 효과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향후 평화 교육의 발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5분이 남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평화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어떻게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보다 우리는 평화롭지 않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러니까 평화로운 사람들에게 평화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기술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단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가 가짜 평화다. 우리는 평화를 모른다. 정말 우리는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너무나 오랜 기간 폭력에 노출되어 있어서 느끼는 우리가 느끼는 평화는 가짜 평화다. 가짜 평화로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반발도 크고 거부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공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공감이 되면 뭐 효과가 있죠.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감이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15년 이상 산 저희 와이프도 저는 공감을 잘 못하고요.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실제로 공감을 해, 공감을 해라고 이야기를 해도 공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감을 참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공감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공감이 어떤 그 사람의 상황에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북한 주민에 대해서 공감을 하자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북한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쉽게 떠올려줘야 됩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학생들이 자 북한에서 공감해 보세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북한의 상황을 쉽게 떠올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벌써 논쟁이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의 상황을 제가 와이프와 공감한다는 거는 맨날 술 먹고 들어오는 남편을 두고 맨날 사고치는 아이를 둔 가정주부라는 상황 속에 저를 집어넣는 거죠. 과연 우리는 우리 학생들이 우리 남한 주민들이 북한 주민에 대해서 공감할 때 그 상황을 쉽게 그릴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감이 되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이제 뭐 최근에 Dark Side of Empathy 이렇게 해서 공감을 하는데 오히려 도덕적인 명분을 주는 겁니다. 아 그래 난 약자에 대해서 공감을 해봤어. 혹은 뭐 5년 전 연구 같은 경우에는 암 환자, 암을 극복한 환자들이 암 환자에 대해서 공감을 더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극복을 했는데 너는 왜 극복을 못해? 이런 거죠. 그냥 같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공감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특히 고질화된 맥락 속에서 공감은 아 북한 상황에 처해 봤을 때 아 이 사람들과 무언가 이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보다는 아 쟤네들 약점이 이거구나. 오히려 그걸 활용하려는 식으로 공감이 사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공감의 닥사이드도 한 번은 고려해 봐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간접적인 방식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원고에는 있지만 북아일랜드, 그러니까 이스라엘 학생들이 북아일랜드 사례를 이스라엘 사례와 적용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것만 공부를 해본 거죠. 그랬더니 그게 자연스럽게 전이가 되고. 그러니까 북한의 일상사 같은 경우로 본다면 아 북한 학생들이 그럼 선생님들 별명을 부를까? 북한 학생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은 뭘까? 북한의 남성들도 술을 먹기 위해서 어떤 핑계를 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와이프는 저희 원장님과 부원장님이 굉장히 술을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도 그렇게 상사 핑계를 대면서 어떤 핑계를 대면서 술을 먹을까? 이런 일상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면 민족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서 정체화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공감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경기도에서는 뭐 제안을 하셨는데 좀 시스테믹하게 좀 연구할 수 있는 통일평화교육센터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내용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평화교육에 관한 연구들 이런 것들을 좀 연구도 하고 그런 것들 실제로 프랙티스에 연결시키는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가지 도전 요소 그리고 세 가지의 과제 저의 생각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이 결론을 쓰다가 지우다 이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답을 해야 될 것인가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도 답을 모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제가 부족하기보다는 이게 질문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남 탓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도대체 평화교육은 뭘까? 통일교육은 뭘까? 이게 제가 아직까지 개념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평화교육은 그럼 전인교육은 또 뭘까? 지금 평화교육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전인교육과 또 비슷한 것 같고요. 그러면 통일교육과 전인교육을 어떻게 통합해야 되냐? 통일교육과 아무튼 제 얘기는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사회가 통일교육은 무엇이고 평화교육은 무엇인가에 대한 좀 확실한 개념 정립 그리고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은 이 우리가 평화교육을 이야기할 때 이 살로몬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평화교육은 무엇이고 그것이 통일교육과 어떻게 통일과 어떻게 접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주화 선생님은 역시 미국 브라운 대학교에서 인지과학으로 박사를 받으셨는데요. 그 인지과학의 관점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질화된 분쟁 상태에서의 과제와 해법이 무엇인가를 결국 마지막에는 의문을 제기하셔서 우리들에게 좋은 토론의 자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셔서 더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강순원 박사님으로부터 네, 두 번째 발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분단시대의 통일교육에서 평화시대의 시민교육으로 역시 20분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저 한신대학 강순원입니다. 실은 제가 이 주최 측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을 때 몇 가지 이제 그 저한테 발표해 달라고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평화교육이냐 통일교육인가 평화교육인가 양자를 논쟁시켜 달라 이런 식의 어떤 그 주제 그 좀 언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답을 하라는 건가 통일교육에서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굉장히 고민해 왔던 이 주제입니다. 이게 제 이제 파워포인트에서도 이제 뭐 잠시 보시지만 실은 이게 분단된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고 한데 저는 이제 실은 다른 데에서 얘기할 때 통일교육이라는 말을 거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분단 극복 뭐 평화교육, 분단 극복 뭐 이런 교육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분단의 상황들이 실은 각 국가마다 굉장히 달라요. 다른 형태 봐서.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하고 맥락은 굉장히 좀 다르지만 분단의 상황은 이제 북아일랜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우리가 보통 갈등 사회에서 갈등 후 사회. 그러니까 이게 평화협정 체결 이후를 그 사람들은 갈등 후 사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갈등 후 사회에서는 분명히 교육의 방향도 달라진다라고 전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갈등 사회에서는 양쪽에 갈등하는 두 주체 간의 상호 이해와 어떤 동질성 교육을 했다면 이게 이제 우리식의 통일 교육이라고 했다면 갈등 후 사회 일종의 평화 협정을 한 이후에 있어서는 이런 시민 교육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그 동의하고 있는 하나의 이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분단 시대의 통일 교육이었다면 평화 시대 우리 지금 가려고 하는 이런 평화 시대에서는 하나의 어떤 시민 교육으로 어떤 내용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 박 박사님도 얘기하셨고 대부분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데 우리가 한반도 분쟁 상황 속에서는 좀 관련 용어를 좀 우선 좀 그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 우선 분단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분단 사회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등등의 여러 이유로 서로 상의한 두 체제가 상대방을 적대화하는 폭력 사회를 일컫는 것이 저는 분명히 분단 사회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다면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통일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정의하냐? 이건 분명히 한반도적 특수성이 반영된 용어라고 저는 전제하고요. 이게 통일교육 그 지원법에 의해서는 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 공동체적 의식,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루는 데 필요로 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기 위한 교육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의 하에서 저희가 특히 제가 이제 외국 가서 발표를 하면 지금 박 박사님이 얘기하신 이 솔로몬 교수가 이제 저하고 이제 평화교육 모임에서 가끔 만나는데 하면 통일교육이라고 하는 용어는 평화교육이라고 하는 용어랑 얘기할 때 조금
같이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서로 하는 이런 개념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평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한반도적 맥락에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일반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을 때, 그래서 폭력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 제거하도록, 이런 분단 사회가 잉태한 폭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등이, 이제 어차피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감출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갈등을 해결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것을 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비폭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 저는 평화교육이라고 전제하고, 이건 얀 해리스나 모리스 같은 대부분의 이제 일반적인 평화교육자들이 다 정의하는 일반적 개념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이제 분단 사회가 군사주의 문화에 경도돼서 사회적 차별을 일상화하는 것을 분명히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이게 가짜 평화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분단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항하도록 평화를 위한 평화에 의한 평화에 관한 교육, 이것이 저는 이제 평화교육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분명히 이게 분단시대의 이게 통일교육이라고 하는 그 용어적인 걸 갖고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평화시대의 시민교육이야, 시민교육이냐 시민성교육이냐 뭐 시민권 교육이냐 아니면 이건 시민 교육에 대해서는 좀 용어는 나중에 또 논의할 부분이라고 전제하고, 이건 이제 분명히 봤을 때 분단 체제의 불의한 구조에 분노하며 한반도 평화 공동체 실현을 향해서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자각하면서, 되게 복잡한데, 사회적 인류적 힘을 기르도록 하는 교육, 뭐 이렇게 좀 크게 좀 얘기하면 이런 것들은 이제 옥스팜이 그 글로벌 시티즌십 에듀케이션, 또 뭐 하여튼 세계 시민 교육이라고 얘기했을 때 어떠한 것이 글로벌 시민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더 넓은 세계를 인식하면 뭐 이렇게 했을 때 이건 분명히 한반도를 남북이 각각의 어떤 나는 북한 주민, 나는 남한 주민이 아니고 우리가 한반도라고 하는 분단된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한반도를 평화 공동체를 구현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 평화 공동체를 구현한 하나의 시민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이해하고 다양성을 존중한다라는 것은 북측의 입장, 남측의 입장을 각기 존중하면서 이런 좀 이것을 비판적으로, 특히 이제 사회적 불의에 분노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단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뭔가가 이게 좀 극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단될 수밖에 없는 세계 체제에 대해서 좀 분노할 수 있고 이것을 넘어설 수 하려고 하는 이러한 행동들을 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 있어서 분단 시대의 그 통일 교육이 아니고 이제 이런 평화 시대의 시민 교육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어떤 한반도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 저는 이거 것이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은 분단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 분단 사회는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보면 위에서 보면 이게 웨스트뱅크도 있고 가자 지구에서도 있고 이 분단 사회 갖고 있는 엄청난 거. 사이프러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그린 월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터키계의 그 사이프러스, 그다음에 그리크계의 사이프러스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이게 살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지금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이제 평화협정을 이루어서 대부분 이제 분단을 넘어선 평화교육 또는 분단을 넘어선 통합교육의 대부분의 컨퍼런스들이 열리는 곳이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이전에 독일 친구들, 독일 청년들이 와가지고 이제 분단 내에 있었던 옛날에 피스월 앞에서 이제 자기네들의 입장을 한마디씩 적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북아일랜드의 이제 이게 평화의 벽 또는 뭐 하여튼 그 평화 장벽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동안 있었던 이 양쪽에 갈등하는 사회가 서로 넘나들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는 니네끼리 살아라라고 하는 형태의 이런 피스월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양쪽에 가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관광자원화된 하나의 벽화들이 있는데 보면 평화를 니네가 필요로 하다면 전쟁을 준비해라.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한참 시대를 흘러서 간 부분에 이제 평화 갖고서는 도저히 이게 힘으로는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것은 오직 상호 이해, mutual understanding, understanding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과정으로 갈 때까지 실제적으로 아기들도 많이 죽었거든요.
애기들도 많이 죽어서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전부 다 뭐냐면 니네 빨리 평화 논의해라.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하라라고 하는 이런 데모들에 얘네들도 참여했고 그리고 이게 평화협정 체결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빨리 예스라고 얘기해라라고 하는 이러한 시민운동들도 이제 벌어졌던 거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더 이상 우리 북아일랜드에 앞으로 되돌릴 수 없는 이러한 형태의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라고 하는 이러한 논의들이 굉장히 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 분단 지금 뭐 백낙정 교수님도 얘기하셨고 대본이 얘기했는데 저희는 거의 분단 체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상황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 속 이건 세계 체제에서의 분단 형태가 우리 사회 속에서의 정치 경제적 수준에서의 어떤 분단 구조를 낳고 이것은 사회 문화적인 수준에서의 어떤 분단 형태를 낳고 대인 시민적인 의식에서 이런 분단 의식이 거의 일상화되어 있는 형태다. 학교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면 빨갱이라고 얘기하고 아이들끼리도 이제 뭐 장애라고 얘기하고 이런 식의 한해 남을 비하하거나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문화가 지배적인 것은 크게 보면 이것을 우리가 분단 체제의 하나의 어떤 이런 시민적인 그 시민적인 귀결이라고 봐지는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분단 체제의 옆 부분에 서로 이 하나의 어떤 삼파선을 또는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과 북이 완전히 갈라져 있는 체제에서 이제 앞으로 이게 서로 상호 이게 소통하는 형태로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겠는가? 지금 현재 정치적인 차원에서 지금 별로 교육 얘기는 안 하거든요. 지금 이게 현재 정부 뭐 평화 체제를 한다라고 해도 교육 얘기는 하지 않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가만히 이게 양 그 수장들끼리 악수한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게 저절로 평화 체제가 이루어지냐?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것을 하나의 어떤 제도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평화적인 방법이 유한 갈등이 얘기했던 가장 평화적인 방법은 결국 교육적인 방법인 거고 이게 문화적인 방법인 거고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동안의 재생산 이 구조의 틀을 저는 깰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평화교육 갖고만은 안 되지만 평화교육이 하나의 어떤 이런 슬금슬금 어떤 기존의 하나의 분단의 벽 또는 이게 분단 체제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역량을 길러주는 분명한 힘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전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한반도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이게 한반도의 그 평화 과정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한 73년 그러니까 이제 분단 이후 해방 후 한 73년의 이런 역사적 과정을 갖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서울대학 지난번에 어떤 그 논의에서 이제 썼던 영어로 쓴 글인데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정리를 하자면 한 다섯 단계로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단계로 본다면 제 1단계는 분명히 해방 이후부터 유신까지 그리고 제2단계는 유신에서 87년 전두환 체제까지 그리고 그 이후는 저는 87년 이런 시민의 힘에 의해서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친 이 과정 속에서 저는 평화라고 하는 개념이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부상했던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평화교육이라고 평화통일교육 이라고 얘기될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을 그냥 같이 놓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10년이라고 하는 이명박 박근혜 이 정부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평화교육이 후퇴하는 이런 과정이고 그리고 이제 촛불혁명 이후에 지금의 현재의 우리의 과제는 분명히 어떤 새로운 과정에 이제 직면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제1단계 같은 경우는 이때는 분명히 대북 적대적인 반공인형 기반의 통일교육이었어서 이때는 분명히 이제 북한에서는 이게 반미 반자본주의 통일교육을 했고 남한에서는 멸공 반공 승공 기치하에서 이루어진 통일교육을 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10월 유신으로 이제 체제 구축을 이제 장기화하려고 했던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전두환 대통령도 분명히 물러날 생각은 없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힘에 의해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하나의 어떤 체제 유지 차원의 이런 통일남북 교육이었다. 그리고 이제 제3단계 같은 경우는 이게 88년 이후에
노태우 대통령도 분명 이제 군부 출신이었긴 하지만 이제 거기에 들어갔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세계 체제가 89년 이후에 이제 변화가 이제 많이 이루어지니까 한국도 남과 북이 대화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과정에서 남북 기본 합의서라든가 뭐 비핵화 선언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6.15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14선언 이런 것들이 왔는데요. 실은 이때 과정에서 제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대중 정부 때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대통령 자문위원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 남북한의 이런 상호 존중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통일이라는 말 쓰지 말자. 아, 통일이라는 말 쓰지 말고 평화라는 말을 쓰자라고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회의 가니까 그게 뭘로 되어 있냐면 통일이라는 말은 살고 평화통일교육이라는 말로 온 거예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통화평화교육.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나는 대통령으로서 민주사회에 인권이 신장되는 사회를 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요 인권이 뭘로 교육부 갔다 오면 뭘로 바뀌냐면 인성교육으로 싹 바뀝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이 개념적으로 그렇게 보았을 경우에는 분명한 거는 평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기존의 어떤 이런 그 수구적인 입장 속에서는 별로 선호하는 이런 개념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하여튼 상태에서 봤을 경우에 이런 평화 교육의 시가 분명히 요 시기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평화 통일 교육이라는 말을 안 쓸 수는 없지만 이거 어떡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저기 보면 뭐 수업 시수를 그 줄이고 그리고 이제 이 나름대로 이제 부정적인 이제 대북관을 이제 하도록 하는 이런 교육이었습니다. 물론 이때도 현장 차원에서는 적극적인 이런 평화 교육을 통일 교육과 결합하려고 하는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류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에 있어서의 주류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대부분의 시민 사회에서 통일 교육을 하셨던 부분들도 아무래도 이제 보수적인 관점으로 하지 않으면 거의 프로젝트나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2017년 이후 오늘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5단계의 과정에서 할 것이 저는 이제 분단 시대의 통일 교육의 해체와 평화 시대 시민 교육으로 해서 재구성을 하자라고 하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제안들은 실은 단순히 이러한 과거의 어떤 부정적인 틀이 뭐 이런 뭐 이념이나 분단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뭐 하고 그다음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요 옆에 있는 Diversity, Equity, Interdependence라는 것이 북아일랜드가 분단을 넘어서 새로운 평화사회를 가진다고 했을 경우에 뭘 어떤 이념을 할 것이냐라고 했던 것이 다양성 그리고 공평,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그다음에 상호의존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개념을 갖고 했었던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실은 여러 부분에서 뭐 차별 없는 부분 그리고 이제 제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게 평화 시대인데 여전히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통일교육에서 평화교육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제 평화시대의 시민적 책무라고 전제해서 폭력의 문화를 평화의 문화로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단순히 통일교육의 방향전환이 아니라 분단체제의 재생산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혁할 수 있는 이런 틀이어야 된다. 그래서 뭐 통일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뭐 그다음 통일열차 타고 뭐 이런 데 가자, 뭐 통일 놀이터를 하자,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이런 프로그램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근본적인 어떤 시스템의 변화를 좀 해야 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비판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교육이 저는 이런 평화적인 그 평화시대 시민교육 안에 틀에 좀 들어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남북한 간의 접촉 확대 지금 무진장하자를 하자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제 뭐 남북한에 뭐 별거 다 하자라고 하는데 이 컨택트 스토리가 이미 북아일랜드 같은 데서도 54년에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도 흑백 남북 남녀 흑백 문제를 놓고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게 컨택트 이게 상호 접촉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상호 접촉 잘못해서 그냥 기회만 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가 훨씬 더 강화된다. 그래서 이 접촉이 근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에 대한 동등한 지위 부여를 해야 되고 공동의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교류 협력이 확대되고 제재법 관습 등에 상호 인정을 해줘야 되고 뭐 그다음에 상호작용이 증대돼야 돼. 이런 것들이 같이 가줘야지만 이거 평화 체제로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거지. 단순히 한번 북한 놀러 갔다 오니까 아 이것도 가난하네 병원 아니네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일 간에 이제 저희들도 이제 한일 평화 교육 프로그램을 해서 일본에서 한국에 수학여행 무지 많이 온단 말이에요. 이제 무지 많이 오는데 와서 한국 갔다 와서 오히려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만 갖고 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접촉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접촉을 하기 위한 조건을 분명하게 잘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disarm instead 더블 리암 그러니까 재무장 대신에 이제 하나의 어떤 무장 해제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실은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군사 안보에서 인간 안보로 또 개념을 확대하라. 이제 안보가 중요하긴 한데 이게 군사 안보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간 안보로의 어떤 전환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 평화 공동체가 됐을 때 서로 이게 얻고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틀이 어떤 건지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 우리 체제 지금 뭐 경제 문제라든가 뭐 문화적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과정이 저는 이거 평화를 체제를 이루는 과정이고 근본적으로 통일 국가를 이루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분 그러니까 인간 안보에 대한 이제 강조를 지금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실은 유엔 내서 지금 현재 저희도 이제 유엔의 굉장히 중요한 회원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유엔에서 이미 그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해 놓고 거기에 4.7에 분명히 이제 뭐 지금 평화 교육 뭐 통일 뭐 이런 관련된 개념들이 있으니까 4.7의 목표와 그다음에 16이 이제 평화 체제 구현하는 부분이 있고 17번은 이제 글로벌 파트너십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함께 가도록 남북이 공통의 한반도 평화 교육 공동체를 향한 시민 교육으로 가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북 공통 이런 시민 교과서를 만든다든가 이게 되게 통일 교과서는 이거 세상 없어도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민 교과서가 이게 하나의 든 글로벌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이걸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과감히 우리가 좀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뭐 문재인 정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에 와서 이제 이런 것으로 이제 뭐 peace security, peace prosperity, peace people 얘기하는데 결국은 평화의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은 결국은 교육이나 이런 문화체제 구축밖에 되지가 않는다. 이걸 통해서만 아까 얘기한 아시아 동북아시아 공동체도 하고 이것이 세계시민교육으로도 우리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세계시민교육 그럼 시민교육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제 다음번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어떤 원론적 관점에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을 제안 드리는 것으로 제 말씀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네 분이 질문을 토론을 해주시는데요. 먼저 네, 이 제 왼쪽에 계신 우리 김정수 원장님, 평화를 만드는 여성의 부설 한국 여성 평화연구원 원장님으로 계십니다. 아, 7분간 네,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수입니다. 오늘 여기 참 우연의 일치로 토론자로 온 네 분이 경기도에서 나온 그 평화 시대를 준비하는 통일 시민 그 우리 김현철 박사님도 함께 했는데 그거 작업한 사람들이라는 거 우리 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어쨌든 저는 중등 과정 집필을 했고 우리 정용민 선생님 고등 과정 집필했고 우리 교수님들은 또 이렇게 교육 과정 만들고 연구하시는 일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어쨌든 좋은 경험이었고 많이 배웠습니다. 올해 2018년 통일교육원에서 통일 가운데점 평화교육, 통일점 평화교육의 관점과 방향이라는 이제 지금까지의 통일교육 지침서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일종의 안내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평화교육이 통일교육에 앞에 점 하나 붙여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점 통일교육의 내용
그리고 방향 이런 거에 대한 공론화된 어떤 공감대랄까 이건 아직은 형성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평화 통일 교육이 전개되는 시점이다. 그런데 평화 통일 교육에서 기존의 갈등 해결 교육이나 뭐 의사소통이나 참여형 교육을 도입함으로써 평화 교육의 내용을 통일 교육에 좀 보충하려는 그런 그런 의도도 그런 어떤 목적이나 그런 어떤 마음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 교육을 하는데 평화를 만든 여성의 갈등 해결 센터 같은 데가 많은 기여를 해줄 것으로 기대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얼마 전에 이 통일교육원 원장님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통일교육에 평화교육의 기술과 방법이 개입하는 것이 별로 분쟁사회의 평화교육에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박주아 박사님이 연구 논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로서도 한편의 커다란 도전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논문이 한국에서 여성평화운동 그리고 평화교육을 확산시키는데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 왜 그런지를 설명해 주는 하나의 실마리였습니다. 가부장적인 젠더 역할에 익숙한 한국 여성들이 고질화된 분쟁사회 속에서 심리학적인 그런 특성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묻지마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과 분단폭력, 가부장적인 군사주의 폭력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동전의 양면, 손바닥의 양면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분단폭력 속에서 아니면 분단평화 속에서 일상의 비평화와 그런 어떤 갈등을 수없이 느끼고 사는 여성들이 한편으로 갈등 해결 훈련 프로그램의 전문가로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도 한편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또래 조정, 가해자 피해자 조정, 마을 공동체 차원의 평화 훈련 프로그램에 여성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반도 분단 극복을 위한 평화 교육, 젠더 평화 이런 쪽으로 나아가는 데는 또 한계가 있는 것. 이런 것이 오늘날 이제 평화 교육 다는 아니지만 제가 소속해 있는 평화를 만든 여성의 갈등해결센터나 평화교육이 그동안 왜 이렇게 어려웠었던가를 한번 이렇게 도에 돌아보는 이 논문을 통해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앞으로 갈등해결 훈련, 집단 간의 갈등해결 뭐 이런 훈련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평화의 교육으로 도입될 수 있을까의 어떤 절차적인 차원이나 방법론적인 차원이나 내용적인 차원을 결부시키는 데 있어서 풀어야 할 숙제를 제시해주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한편 저희가 19년 동안 20년 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상기시켜준다는 측면에서 참 이렇게 의미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속상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논문을 읽는 시간이. 그리고 이제 분단, 평화의 추상성, 평화의 고도화된 어떤 유토피아성 이런 것이 사실 저희 평화를 만든 여성회 로고가 비둘기 두 개입니다. 정말 이걸 딱 보면서 저희가 1999년, 2000년에 로고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께서 재능 기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평화여성회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뭐를 하려고 하고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나온 결과가 비둘기 잎 올리브 잎 두 개를 물고 있는 비둘기 두 마리였어요.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죠. 아 이렇게 상상력이 빈곤하실까? 이분이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라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속으로 굉장히 놀랐는데 그분이 그것이 그분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평화를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평안 아니면 고도의 추상화된 유토피아적인 평화로서 비둘기화되어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오늘 어떤 분단 평화의 어떤 평화의 추상성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라는 점에서 의미 있었습니다. 제가 이 논문에서 가장 크게 읽은 부분은 고질화된 분쟁이 평화 교육에 던지는 두 번째 도전, 변화와 교육의 목표가 집단의 원형이라면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죠. 73년 동안 고정화된 정체성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럼 나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화 교육은 그 디모나이제이션을 어떻게 해체하느냐와 관련되어 있다. 적대화 과정을 어떻게 신뢰화 과정으로 만드느냐. 그것은 사실은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이 합의한 내용에서 신뢰, 상호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비핵화의 기반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있었습니다. 역시 적대화된 어떤 두 집단이 뭔가 정말 창조적인 역사의 변혁을 이루려면 신뢰가 형성되어야 한다. 신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과 평화 교육의 어떤 과제와도 결부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리는 갑자기 평화의 미래에 내던져지게 되었고 이제 북한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모나이제이션을 다시 해체하고 평화의 과정, 신뢰의 과정으로 어떤 전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고 북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교류와 접촉과 협력의 그런 프로그램이나 제안을 굉장히 많이 해서 북한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다. 우리는 굉장히 경쟁적으로 하고 있죠. 저는 어떤 분단 시대의 심리학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쟁이고 왕따이고 적대화이고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경쟁에서 자유롭지 않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한 것이 예전에 필리핀에서 열린 민다나오 피스빌딩 프로세스 거기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한국 팀이 가장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팀이 집단 프로그램 하는데 우리는 그냥 전후 좌우 생각하지 않고 과제가 있으면은 빨리 해결하고 정답을 빨리 내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경쟁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해답을 여는데 굉장히 경쟁화된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데 북한과 어떻게 경쟁적으로 만날 것인가 지금 경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통합의 정체성으로 바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신뢰화 과정에 대한 교육적인 기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 같다. 그거는 적대화 프로세스를 해체하는 건데 그거는 앞으로 우리의 숙제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계속 질문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에게 믿을 만한 존재인가 우리가 스스로 질문하고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신뢰화 과정에 대한 교육적 기획도 함께 가져가야지 된다. 내가 북한을 믿을 수 있는 것인가 고민은 많이 하지만 북한이 과연 우리를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고민하고 있는가 이것도 교육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매우 전복적이고 도발적이다. 그러나 이것을 풀어낼 때 통합의 원형 그리고 다중적인 정체성으로서 남과 북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교육 모델이 개발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단체들이나 시민단체들의 헌신성과 공모사업 차원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이제는 평화교육이 제도화되어야 된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육부, 교육청, 통일교육원, 통일연구원처럼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세금 받는 공적인 기관에서 평화교육이 이 분단에서 평화로 넘어가는 이 체제 전환의 이 시기에 기왕의 평화점 통일교육이라는 것을 표명했을 때 평화교육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어떻게 교육과정 속에 편입시킬 것이고 어떻게 평화 역량을 미래 세대들을 위한 우리 오전에 그 얘기했는데 네, 저는 저스티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제도화의 책임성, 책무성이 공공기관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경기도 사람들이 사실이고 또 이 경기도에서 만든 그 평화교과서를 만드는데 참여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그걸 살짝 감추고 가려고 그랬더니 네, 김정수 원장님이 그냥 터치셔서 네, 어떤 고맙습니다. 이제 다음 토론은 서울교육대학교의 윤철기 교수님께서 네, 역시 7분간 말씀해 주시는데 꼭 시간을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받은 서울교대 윤철기입니다. 아, 그 두 분의 발표 가운데 제가 그 먼저 이 박주하 박사님의 이 토론을 맡았습니다. 근데 제 토론문을 보시면 이 박주하 박사님의 이야기와 상관없이 제 이야기가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박 박사님
한테 이 늦게 받아서가 아니라 박 박사님과 이제로부터 이 발제문을 받기 전에 토론문을 작성을 미리 하면서 아 이렇게 해도 될까 싶었는데 박 박사님 거를 받고 나니까 그냥 이렇게 써도 되겠다 싶어서 제 생각을 정리하는 글을 썼습니다. 아 그 평화교육의 가장 중요한 그 도전 과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점을 박 박사님 이 발표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것은 역시 가장 오래된 질문이죠. 평화교육에 이 평화교육이 과연 평화에 기여해 왔는가라고 하는 물음일 것입니다. 평화교육이 얼마나 평화에 기여해 왔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는 교육의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어떠한 물음이 던져져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사실 평화교육은 어떤 진보적인 그런 지식인들 그리고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에 의해서 이 주도된 어떠한 이 소수만의 어떤 교육인 것처럼 치부된 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박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한반도에서는 여전히 고질화된 분쟁이 있고 이 한반도는 평화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희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평화가 없다면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지 우리는 지난 70여 년의 분단사를 통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상에서 우리 교육은 그 분단이라고 하는 그 구조 속에서 분단을 고착화하거나 분단을 재생산하는 교육을 해왔습니다. 특히 우리 통일교육이 그러한 역할을 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권위주의 시기에 방군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 권위주의적 정치 권력은 자신들의 권력의 정당성을 교육을 통해서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 교육은 학생들에게 시민들에게 적대적인 그런 인식을 냉전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했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 적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주 익숙한 그러한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적대적인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용공, 친북, 종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빨갱이라는 용어만 있었던 그 시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그러한 용어들이 진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 속에 적대적인 인식이 끊임없이 자리 잡고 있고 우리의 교육이 그것을 권위주의 시기에는 반공이라는 이름 혹은 승공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는 건전한 안보관이라는 이름으로 균형 있는 북한관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북한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끊임없이 적과 동지로 이분시켜 왔습니다. 박 박사님께서 평화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고질화된 분쟁이 발생시킨 그 마음 간의 그런 분쟁적인 마음 구조에서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적인 관계를 잘 보시면 비단 집단과 집단만의 그런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집단, 개인과 국가, 집단과 국가,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갈등은 대단히 다양한 형태로 복잡하게 낱마처럼 얽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돼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잡게 되었고 이른바 적대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우리의 교육은 그 정당성을 마치 증명해주는 것처럼 건전하다 혹은 균형있다라는 이름으로 그 적대성을 사실은 폭력성을 그 적대성에서 발생한 그 폭력성을 알게 모르게 지지하거나 사람들이 당연시 받아들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젠 우리가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특히 올해 2018년을 계기로 해서 그것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적대의 마음을 평화의 마음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반도에서 평화를 이야기하게 됐고 평화체제로의 이행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기대, 열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 강순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화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시작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래가 지지하고 시민사회가 격려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항구적으로 그 평화는 정착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통일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러한 역할들을 해왔는가
라고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없다라고 말하게 되면 평화적인 방법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평화를 영구적으로 정착시킬 방법을 과연 우리는 얼마나 찾을 수 있겠는가, 교육을 우리는 포기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물음을 다시 한번 던져봐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평화교육에 던지는 중요한 물음은 분명히 평화에 얼마나 평화교육이 기여해 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그럴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물음이겠지만, 우리가 더욱더 고민해봐야 하는 지점은 교육이 아니라면 대체 우리의 시민들과 함께 평화적인 방식으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한반도에서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물음을 다시 던져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회에서 분단이 만든 어떤 적대성과 폭력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극복할 시점에 와 있고, 그 극복을 위해서 교육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새로운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상에서 특히 통일교육은 평화교육의 그러한 물음들을 전폭적으로 많은 부분 수용해서 새로운 변화를 준비해야 하고, 그 과정상에서 저는 우리 통일교육이 평화와 정의의 실현을 위한 그러한 통일교육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고, 그를 위해서 학습자와 교육자가 함께 논의하는 어떤 공론의 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윤 교수님. 네, 우리가 여러 관점으로 지금 평화교육에 대한 과제와 인식,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는 해법까지 좀 찾아가고 있습니다. 두 분을 더 토론자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은 월계고등학교에서 역시 통일교육을 가르치시고 계시는 선생님 정용민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월계고 정용민입니다. 원래 오늘 이 자리는 교육부나 통일교육원이 해야 할 것 같은데 통일연구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온 이유는 통일연구원이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풀어줄 것 같다는 기대를 가지고 왔고, 제가 오늘 토론자로 발표자가 강순환 교수님이라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오늘 하여튼 관심은 평화, 평화교육, 시민교육으로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강순환 교수님이 분단시대의 통일교육에서 평화시대의 시민교육으로 이렇게 제목을 달았었는데, 그냥 제가 요약하면 지금까지 통일교육은 분단정체성을 강화시켜왔다. 그런데 그런 분단시대의 시민성 역량으로는 평화시대로 나아갈 수가 없다. 그런데 이런 평화시대의 시민으로 길러내는 시민성 교육, 시민교육은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시민교육 차원에서 접근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교육을 바탕으로 국제이해와 세계 시민적 태도를 기르고 분단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화시대에 시민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오늘 세션의 사회자이신 이재정 교육감이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교육 공동체 모형, 이 점도 제안을 하셨습니다. 예, 토론자라서 이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토론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던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통일교육에 평화교육을 적용하는 문제인데, 교수님께서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당시 통일교육에 있어서 보편적 평화교육의 흐름을 감안해서 평화통일교육의 경향으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 통일교육이 통일점 안보교육이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평화통일교육, 통일부는 평화점 통일교육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지금의 이렇게 명명화되고 있는 통일교육하고 기존의 평화를 평화통일교육이라고 명명화하는 부분은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만 지금 이렇게 평화통일교육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 평화와 평화교육이 어떻게 명료화되어야 할 지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도 대북화해 협력 정책을 통일교육에 반영을 했고, 또 2007년에도 참여정부가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의 분단 시대의 통일교육은 우리 통일교육 지원법에 명명화되어 있듯이 그 한 뼘도 벗어나지 못하고 통일점 안보교육, 안보교육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성인대상 통일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어떤 통일교육을 했는지와 아무 상관없이 성인들에게 학교 통일교육의 경험에 대해서 물으면 64.5%가 반공 및 안보교육이었다고 답을 한 것이 압도적입니다. 왜냐하면 통일교육 지침서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1999년부터 2018년까지 모든 통일교육에 그 기초에 있는 튼튼한 안보관, 건전한 안보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왔어도 건전한 안보관, 튼튼한 안보관을 강조하는데 이 안보관은 바로 소극적 평화, 반북, 적대적 평화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타자를 적으로 규정하고 체제 수호를 위한 안보교육으로부터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현재의 통일교육 지원법이 그대로 있는 한 적대적 타자에 기초한 대북관, 안보관, 평화관에 기초한 통일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고자 하는 바는 교수님께서 이제 시민교육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고 오늘은 선언적으로만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평화시대 시민교육 과정을 만들어가고 그러려면 이 시민교육이 어떤 교육 목표와 방법을 선호하는지 기존의 국제이해교육이나 세계시민교육하고는 또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또 지금 그 통일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통일 이후에 남북통합교육으로 강조해왔던 민주시민교육하고는 또 어떤 차별점이 있어야 되는지 민주시민교육도 독일식 시민교육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차별 좀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이 점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은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 저는 이제 시민교육을 시티즌십 에듀케이션, 시민성 교육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편적 세계 시민성에 기초한 통일의식이 필요한데요. 통일은 이제 평화를 실현하는 과정이고 우리 한반도 비핵화 과정이 평화 구축의 경험이 한반도 분단 극복만이 아니고 세계 평화를 새롭게 구축하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의 과정이 세계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우리 아이들하고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교육은 통일과 평화를 그 자체 대상화하면 안 됩니다. 지식 체계로 배울 것이 아니라 통일과 평화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역량, 통일 시민의 역량을 길러야 하는데요. 그래서 시민교육이 필요합니다. 유럽연합도 통합적인 유럽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적극적 시민성 함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촛불 항쟁을 통해서 개인이 공적 주체로서 참여를 통해 시민이 되는 과정, 시민이 되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시민성은 시민이 됨, 시민다움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촛불 혁명은 우리만이 아니라 전 지구인에게 이런 적극적 시민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촛불을 들고 참여함으로 인해서 시민이 되고 그 참여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었고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교육이 지금 필요해졌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민주적 시민성을 함양하는 민주시민교육, 글로벌 시민성을 함양하는 세계시민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에서 반평화적 분단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화적 시민성을 기르는 평화시민교육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서 제가 평화시민이라는 이름을 걸고 교과서를 만들다가 마지막 심의 과정에서 통일시민으로 번복이 됐습니다. 이게 아직 우리의 한계인데 저는 평화시민이라고 해서 야 이거는 일대 변혁을 가져오는 교육의 변혁을 가져오는 부분이 있어서 달려들었지만은 결국 우리 사회의 기반은 아직도 평화, 평화시민, 시민성 뭐 이런 교육적 기반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필진 선생님들하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결국 도덕과 사회과 위주의 통일교육책으로 바뀌더라고요. 아직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도 평화적 시민성을 기르는 평화시민교육은 단순히 시민권 보장 차원의 권리의식이나 개인적 시민으로서 책임을 강조하는 시빅 에듀케이션, 이런 민주시민교육이 하고 있는 시민교육의 수준을 벗어나야 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개인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분단구조를 성찰하고 비판적 인식을 얻는 것과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이에, 실천행위 사이에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기존의 도덕교육이나 인성교육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시민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민성 교육, 시민교육이 필요한데 이것을 학교 교육에만 맡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 교육은 한계가 뚜렷합니다. 앞에서 많은 발표자와 토론자가 말씀하셨듯이 이런 시민교육이 특히 시민성 교육으로 특히 평화 시민교육으로 우리 사회에서 시도가 되려고 한다면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평화교육센터나 이런 교육기관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특히 연구자나 교육자들이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 논의해서 실제 성인들을 대상으로 사회교육에서 먼저 시도해보고 학교로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지에 적으셔서 네,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실무자들이 지금 아마 질문지를 걷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계시는 조정화 선생님, 조정화 선생님 서울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를 받으셨는데요. 역시 교육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마지막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역시 7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통일연구원의 조정아입니다. 저는 강순원 교수님의 발제문에 대한 토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제가 쓴 토론문을 읽어보니까 강 교수님의 발제문에 대해서는 제가 뭐 큰 이견이 없고 거의 강 교수님 생각과 제 생각이 큰 차이가 없어서 그 발제문에 대한 고민이라기보다는 이 세션의 제목인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또는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이 과연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아마 저의 마음을 좀 사로잡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섞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 교수님의 어떤 발제문은 이제 제가 읽은 방식으로 로는 한마디로 얘기를 해라 그러면 이제 통일 교육을 분단 극복 평화 교육으로 재구성해야 된다라는 주장으로 이제 저는 받아들였고요. 그 문제 의식에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걸 이제 고민하는 과정에서 한 세 가지 정도의 생각을 했는데 세 가지가 약간 다르면서 얽혀 있는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통일 교육의 역사를 쭉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굉장히 세밀하게 이제 설명을 해 주셨고요. 제가 이제 그 통일 교육의 역사를 보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은 어떤 이견이라기보다는 그 통일교육의 역사 자체가 우리가 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정부가 규정하는 일방적인 어떤 방향성과 내용들이 특히 이제 학교 교육 현장에는 주로 그 교육이 되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사회교육 현장이라든지 학교 교육 내에서도 통일교육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담론과 실천들이 같이 얽혀서 왔다라는 거죠. 그런 다양한 실천과 담론들을 좀 자칫해서 간과하고 이것이 마치 이제 통일교육이 지금까지 모든 것이 이제 국가가 주도하는 방향대로 진행되었다라고 보는 것은 상당히 큰 축을 통일교육의 한 축을 좀 놓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90년대 초반이나 90년대 말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운동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통일운동이라든지 평화운동 이 역시 학교와 사회 통일교육 현장의 통일교육 방향성들을 방향짓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통일교육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문제에 있어서 또는 명칭을 정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런 통일교육이 가진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평화교육 역시도 그것이 이제 외국에서의 평화교육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평화교육 담론이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지금까지 발전해온 어떤 역사성이라는 것들이 있을 텐데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이 만난다 또는 한쪽이 한쪽을 통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명칭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 어떤 교육 또는 교육운동이 만나는 어떤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이 교차하는 지점이 어딘가를 좀 바로 보는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정치적 통일교육 또는 교육적 통일교육이라는 얘기를 이제 제가 계속 해왔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통일교육의 정치성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 교수님께서는 이제 통일교육이 굉장히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특수 상황에 기착된 것이기 때문에 통일교육을 보다 보편적인 그 담론인 평화교육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토론자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늘 해오는 것이 이게 통일교육
한국이 그동안 이제 발전을 해서 나타났던 것처럼 정권이 바뀌면 바뀔 때마다 교육의 방향성이 굉장히 바뀌어왔고 그것 자체가 교육을 정치적으로 규정짓는 것이라서 잘못됐다. 그래서 통일교육을 정치적 관점에서 보지 말고 교육적 관점에서 통일교육을 바라보자 이런 주장을 이제 제가 계속 해왔는데 과연 그런 이제 교육적 관점이라는 게 무엇인가 또는 가능한가라는 문제 제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통일교육이 정치적 관점에서 진행이 되어 온 것은 통일이라는 것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 상황이고 평화는 그렇지 않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평화교육 역시도 학교 현장에 들어왔을 때 정치적 관점의 문제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군축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학교 교육 현장에서 다룰 때 그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논쟁적인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정권의 성향에 따라서 통일교육 또는 평화교육이 방향성이 흔들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죠. 문제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그 문제를 그 사회적 합의가 반영된 그런 관점을 제시를 하되 교육과정이나 교과서가 제시를 하되 그것 또한 그 문제를 바라보는 한 가지의 시각 다양한 관점 중에 한 가지 시각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게 하는 것 그리고 학습의 과정 속에서 교과서나 교육과정이 제시하고 있는 시각뿐만 아니라 학생들 각자가 가지고 오는 또는 교사가 그 교육의 현장에 가지고 오는 다양한 관점들을 서로 자신의 어떤 정치적 사회적 지위 또 이해관계의 기초에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그것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통일교육은 최대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지 않도록 진행이 되고 교육적 관점에서 진행이 되되 통일교육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 성격을 가진 것이라는 것을 교육자도 생각을 하고 학습자들도 인식을 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을 때 이제 독일에서 얘기했던 시민교육이나 정치교육이라는 의미와 통일교육은 가까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부분은 이제 제가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사실은 아직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인데요. 이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것은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과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을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는 굉장히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을 통합해야 된다라는 문제는 두 개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두 개를 합치되 어떤 이름표를 달아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인데 왜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가라는 생각을 이제 먼저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 통일교육을 평화교육으로 또는 평화교육을 통일교육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고민하는가? 이것 중에 이제 한 가지 해답은 명칭이 방향성을 함축하기 때문입니다. 통일교육을 해야 한다, 평화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름표를 통일교육으로 다느냐 평화교육으로 다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혹시 이것이 학자들 또는 활동가들의 어떤 밥그릇 싸움 또는 공무원들 어떤 부처들 간의 벽 세우기의 하나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라는 부분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될 성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하나 아직 정리가 안 된 문제를 하나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것이 어떤 이름표를 다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통일교육이 되거나 평화교육이 되거나 또는 민주시민교육이 되거나 시민성 교육이 되거나 간에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명료화하는 작업들이 각각의 교육에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예를 들어서 통일 교육 같은 경우에는 통일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통일 역량이라는 건 뭐냐? 단순히 뭐 통일 의지를 갖는 이런 것이 아니라 통일이 되는 과정에서 또 통일이 어떤 미래 그 분단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남북한의 주민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고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능력 를 함양하는 교육이 통일교육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그냥 개인적으로 정리를 하는데 그랬을 때 그럼 통일교육은 그런 통일 역량을 함양하게 하는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그 통일 역량이 뭐냐라는 부분은
별로 연구된 바가 없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이건 통일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 전반의 방향이 사실은 역량 중심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2015 교육 개정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이라는 게 과연 그냥 뭐냐라는 걸 그냥 놓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저보고 정의를 내리라고 하면, 예를 뭐 세계나 또는 한반도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라고 이제 전 정의를 할 건데요. 학교 현장에서는 그러면 그것을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런 역량을 기르는 것이라고 저는 그것이 학교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굳이 학교 교육 현장에 이것이 통일 교육으로 들어가느냐, 평화 교육으로 들어가느냐, 다문화로 들어가느냐, 민주시민 교육으로 들어가느냐 를 놓고 우리가 거기에 고민을 집중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고민입니다. 지금 이제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10개의 범교과 주제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통일 교육이고 민주 시민 교육도 있고 인성 교육도 있고 다문화 교육도 있습니다. 그렇게 몇 개의 이름표를 다느냐 또는 몇 개의 이름들을 더 넣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저는 이런 범교과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역량을 기르게 할 것인가를 논의를 하고 차라리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그냥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이제 해보았습니다. 그건 이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네, 같고요.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역량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교육이나 평화교육 이 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기를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이 먼저이고 이름표의 문제는 저는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발제와 네 분의 토론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공통점도 상당히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고요. 또 서로의 약간의 그 차이와 차이라고 할까 그것은 아마도 개념의 차이가 좀 있거나 아니면 교육에 있어서의 적용할 때 이게 방법론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초점을 잡아야 할 것은 사실은 과거에 어떻게 해왔느냐가 보다도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미래 시대를 위해서 특히 통일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더구나 평화의 새로운 역사를 이 한반도에 이룩하기 위해서 지금 4.27 선언 이후에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교육해서 준비하고 이행해 갈 것인가 막 그것이 더더욱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이 플로어에서 온 두 개의 질문이 있어서 이걸 먼저 소개하고 그러고 나서 두 분 발제자들의 말씀을 5분씩 듣고 네 그리고 또 들어왔네요. 네. 5분씩 듣고 그리고 토론자들의 말씀도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온 질문은 강순원 교수님께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차이에 대해서 강연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게 됐는데 평화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평화로운 통일로 사회를 이끌어가도록 즉 학습자의 주체성을 기르는 교육이냐 아니면 통일 후 사회에서 평화로운 사회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냐 이 점에 대해서 강순원 교수님께 질문해 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은 잠깐만요. 두 번째 질문은 이 조정아 박사님께 질문이 들어왔는데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역사성이 교차하는 지점을 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강순원 박사님께 질문한 것 같은데요. 북아일랜드나 이스라엘 사례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더욱 중요한 건 역시 독일의 사례가 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지 않겠냐. 독일이 보이테스바하 합의 같은 통일 교육에 대한 합의를 우리가 통일 국민 협약과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없는지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저한테 답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네.
아 참. 네, 어렵습니다. 네, 통일은 상대 이해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사실 북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게 많지 않느냐. 그래서 북한을 우리에게 알리는 작업, 특히 교과서라든가 강연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해서 준비가 잘 돼 있는지, 잘 돼 있다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문제는 또 강순원 교수님하고 이 느낌표까지 여기다 붙이셔서 강순원 교수님도 가능하면 좀 말씀해 주시죠. 특히 강순원 교수님께 질문은 대단히 원초적인 질문이 되겠네요.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용어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달라. 이건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되게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아는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플로어에 이런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또 토론자 네 분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으로 두 분 발제자님의 답변을 5분씩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주화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강순원 교수님 질문에 맞아서 제가 조금만 해서 시간을 더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토론을 듣고 생각이 난 거는 아마 제 발표는 우리 윤철기 교수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평화라는 절대적인 가치가 이 평화 교육이라는 수단을 어떻게 보면 정당화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일 이런 절대적인 가치에 함몰돼서 어떻게 보면 통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들, 중충성 이런 것들을 놓치면서 결국은 우리가 통일 담론이 너무 빈곤해진 것처럼 평화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좀 분단이라는 맥락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김정국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갈등 해결 기술이 과연 집단 수준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이제 오늘 제가 소개를 받았는데 평화를 위해서 축구를 하는 피스포 사커에 있습니다. 그게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이 효과가 있지만 그것이 집에 갔을 때 아버지 어머니의 한마디 한마디 그 사커를 하지 않는 친구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의해서 그 교육 효과가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교육 효과를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또 다른 예는 아까 전에 저는 강 교수님한테 도전을 던지는 질문일 수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갈등 후 사회의 평화 교육이 과연 타당할까? 갈등 중 사회의 교육이 타당하지 않을까? 뭐 저는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쟁들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평화 교육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아까 강 교수님도 말씀드렸지만 컨택 이론이 무조건 만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조건이 만족되어야지만 이 컨택 이론이 말하는 대로 평화 교육의 전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논의 없이 그냥 무조건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무언가 평화로운 교육이 되지 않을까? 평화를 위한 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인식들은 조금은 이제 변화해야 되고 그런 연구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시겠지만 이게 개인 차원의 교육과 이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 차원 그리고 시민단체의 교육 이런 것들이 하나의 거버넌스가 있어야지만이 한국적 맥락, 분단 맥락에서의 평화 교육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이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순원 박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근데 실은 이게 평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1999년에 그 우리 식으로 얘기한 만민 그 평화 공동회의가 저희가 1899년에 우리나라 독립을 하기 위해서 2주년 쌓아 가서 막 우리나라 구해달라 했던 그 회의가 100년에 한 번씩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1999년에 이제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이제 결정한 아젠다 50개 중에 첫 번째가 평화교육을 의무로 한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형태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평화 교육을 의무로 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시면 이 분단 사회에서도 평화 교육이나 뭐 통일 교육이나 이런 용어를 쓴 나라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뭐 문제가 되니까 이제 공존교육이라는 말을 썼고, 독일 같은 건 뭐 잘 아시겠지만 정치교육이라고 하는 게 거의 시민교육이라는 뜻으로 정치교육이라는 말을 썼고,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상호이해교육, 그 다음에 이제 뭐 통합교육 이런 개념을 썼지, 실제적으로 평화교육이라고 하는 얘기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평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어떤 그 스펙트럼이 너무 넓기 때문에 이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평화교육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강하게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이제 그 상황 자체가 이제 전쟁을 굉장히 겪었고, 그다음에 분단 사회라고 하는 상당히 이제 폭력적인 이런 그 양상을 지금 띄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나의 대안적인 용어로 우리가 함께 동의할 수 있는 용어가 저희는 이제 평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평화 교육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저는 평화 시대에 시민 교육으로서의 어떤 역량을 가져,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통일을 준비하는 역량도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통일이라고 얘기하면요, 제가 외국 가서 얘기하면 아 그럼 to become one country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나라가 된다는 거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실은 이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적 특수성상에서는 하나의 어떤 이런 하나의 어떤 민족주의적인 하나의 어떤 그 상징으로 이 개념을 쓰지만, 실은 이 부분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근데 물론 모든 이런 교육학적 용어라든가 지금 뭐 굉장히 복잡한 말씀하신 뭐 다문화 교육, 뭐 시민 교육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은 그런 용어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마디씩 나오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엄청 복잡하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어쨌든 지금 한반도의 이런 평화적인 상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당면해야 되는 첫 번째 과제는, 저희는 이제 분명히 이것을 하나의 어떤 분단 극복을 할 수 있는 의식을 역량하는데, 저는 그게 크게는 평화 통일 역량이라고 생각하지만, 통일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보다는 이제 분단 극복 의식을 의식을 좀 그 길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신의 시민성, 시민교육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데, 한국말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저는 아직도 한국어 실력이 모자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티즌십을 이제 시민권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시민성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뭐 시민 정신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이것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런 교육은 기본적으로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거고, 그 안에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민교육이라고 그냥 저는 통합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글로벌 시티즌십 에듀케이션은 우리가 되게 세계 시민교육이라고 번역하지, 이것을 세계 시민성 교육이라고 번역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시민교육이냐 시민성 교육이냐라고 하는데 용어 이 논쟁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단지 실은 민주 시민 교육이냐 세계 시민 교육이냐,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활동을 좀 하고 있는 이제 유네스코에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이건 조금 더 정확하게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한국 사회처럼 민주 시민을 좋아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사회에서 민주 시민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이 실제로 누구냐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적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그 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분류한 제1단계에 있어서는 주로 우리는 뭐냐, 호국 정신의 일환으로 공민교육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다가 이제 한국적 민주 유신한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갑자기 민주시민교육이 나왔고, 민주시민교육을 제일 열심히 쓴 사람이 실은 박정희 대통령하고 전두환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게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지만, 이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나름대로 해석돼서 오늘날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을 얘기할 때 분명 유신 때의 민주시민교육을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용어의 어원상, 용어의 어원상 이것이 갖고 있는 하나의 특성상 저는 이제 그냥 시민교육으로 우리가 다 포괄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게 세계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갖고 있는 또 추상성도 많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 분단 시대에 또는 뭐 이런
평화시대 이런 형태로 해서 남들에게 너무 민주시민교육에 좀 집착하지 말자. 그리고 또 일부는 뭐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은 다른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세계시민 이제 민주시민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용어도 하는데 저는 그것은 좀 더 굉장히 좀 신중히 좀 논의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다 됐죠? 다 됐어요. 어떡하죠? 다음에 제가 못한 거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하실 말씀이 더 많으신데 가야 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시작은 늦게 시작했지만 끝나는 건 정확하게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저한테 하나 더 온 게 있어서요. 학교 교실에서 평화통일 교육이 없지 않느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교과과정으로 이 학교에서 이 평화통일 교육을 교과과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런 질문해 주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통일시민교과서를 초중고에서 각각 활용을 합니다. 대개 이것은 별도의 교과에서 운영하진 않고요. 여러 과목에서 평화통일에 관한 분단에 관한 이런 어떤 이런 주제가 나오면 그때에 연관해서 이 교과서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학교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가지는 창체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에 대략 1년에 60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시간 동안에 적절한 때 이 창체 시간에 어떤 계기에 계기 교육을 하면서 이 평화 통일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금년에는 아마 학교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이 평화 통일 문제를 다루는 시간으로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질문자의 말씀처럼 교과 과정으로 들어갈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될 일이죠. 그러면 이제 아까 저한테 또 질문해 준 게 하나 있어서 거기에 대한 마저 답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너무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알게 하겠느냐. 그래서 사실 알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자료를 우리 통일교육원이나 우리 김현철 박사님 지금 하시는 통일연구원에서 그런 자료들을 좀 많이 우리 시민들에게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배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나머지 토론자 네 분에게 각각 2분씩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가능하면 시간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냥 순서대로 가도록 하죠. 맨 먼저 김정수 박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만남이라는 걸로 2002년도 통일교육원 연구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분쟁 지역 평화교육 뭐 북아일랜드, 남아공,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독일, 미국은 폭력 예방 교육인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분쟁 지역 평화교육의 특징은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일적인 정체성을 가진 우리나라와 달리 다중적을 낀 정체성을 가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화롭게 공존할 것인가 방법론적으로는 컨플릭트 레졸루션이 이제 도입되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육에 이것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당시 보고를 했었을 때 통일교육원에서 평화교육은 시민단체에서 하고 통일교육은 우리가 하겠다 이런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다만 통일교육은 통일교육 지원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시 정답을 주는 교육인 것 같습니다. 지도하는 교육인 것 같고 관점을 제시해주는 어떤 비판적인 사고, 비판적인 질문, 열린 답변, 상상력의 공간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균형적인 뭐 어쩌고저쩌고 뭐 안보관이나 북한관 그래서 그러나 저는 평화교육은 정답을 제시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평화교육은 질문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교육은 비평화, 반평화, 폭력에 대해서 감수성을 가지고 질문하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학교든 사회든 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것이 바로 평화의 역량과 연결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정답을 주는 통일교육에서 이 분단의 폭력성에 대해서 질문하고 도전하고
평화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그런 평화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돼. 이번에 너무 짧게 말씀드리면 2030 서울시 청년들을 위한 평화통일 교육 교재를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이들과 함께 시연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평화가 뭐냐, 통일이 뭐냐, 내가 통일이 되면 하고 싶은 게 뭐냐 이런 질문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청년들의 입에서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자꾸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자꾸 제기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평화 교육의 지속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 과제는 현장에 어디 이렇게 떠나 어떤 공간에서도, 그런데 과연 우리 학교 내에서 우리 사회에서 정말 자유로운 질문을 자유로운 상상력이 가능할지 그 점에 대해서는 네. 저도 아직은 답이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지금 김정수 박사님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각각 개인이 통일에 대한 평화에 대한 그야말로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학생들이 도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도 없고 그런 계기도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어떻게 통일에 대한 절실한 동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줄까? 네. 다음에 우리 저 네 윤철기 박사님 예. 네 말씀해 주시죠. 2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평화통일 교육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이 붙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이 어떻게 합쳐질 것인가, 통합될 것인가라고 하는 물음에서 가장 그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이 부딪히는 지점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보면 적대성이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돼 있는 것 같습니다. 통일교육은 지금까지 어떤 건전한 안보관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균형 잡힌 북한관이라는 이름으로 적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물음을 교실에서 던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적이 필요한가? 적 우리는 적으로 누군가를 계속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먼저 던져봤어야 했는데, 그리고 그 분단이라는 이 구조가 자꾸 적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적을 심지어 우리 사회에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했어야 했지만 학생들에게 우선 적은 누구인가, 적을 찾으라는 질문을 먼저 던졌던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크게 부딪히는 지점은 이 통일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통일의식 고치라고 하는 어떠한 목적, 의식적인 교육이 되다 보니까 학습자의 어떤 자율성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통일에 반대하는 친구들은 교실과 강의실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통일에 반대하는 친구들도 강의실과 교실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어떤 민주적인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적인 가치가, 평화의 가치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강제로 주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학습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민주주의에서는 누구나 정치적인 의지를 갖습니다. 정치학에서 정치적인 의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정치적인 의지는 있을 때는 증명하기가 쉽지만 없을 때 증명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평화의 의지가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기 전에 왜 우리 학생들에게 평화의 의지가 없었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던져보면 그것은 많은 부분 우리 학생들이 그러한 조건 속에서 그러한 의지를 가질 그런 어떤 조건조차 마련되지 않은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은 아닌가 고민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우리의 교육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교육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물음에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시민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의지를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환경을 우선 마련해주고 그들이 어떠한 정치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인 의지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민주적인 교실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능하시면 그 플로어에서 나온 질문에 대한 답이나 혹은 우리들 상호 간의 토론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용민 선생님 역시 2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토론을 통해서 분단 정체성을 해체하는 노력과 평화 시대의 새로운 시민성을 이제 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분단의 정체성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분단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의 정체성, 통일교육은 분단 국민의 정체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평화 시대의 새로운 정체성이 필요한데 제가 말한 시민은 단순한 시민이 아니고 민족도 시민이고 지역 주민도 시민이고 국민도 시민이고 세계 시민도 시민입니다. 다중적 시민으로서의 시민 교육이 필요한데요. 통일 문제나 평화 문제는 단순하게 지식이 아니라 경험, 체험, 참여 학습을 통해서만 나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어떻게 하든지 학습을 끝나고 나면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사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와 같이 연관이 될 때 이 교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아이들한테 새로운 역량이 요구되는데 그 역량의 핵심은 갈등을 전환하는 힘입니다. 갈등의 전환은 관계의 전환을 가져오고 관계를 회복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화교육이라고 우리가 했을 때는 평화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건데 그게 바로 학습자 입장에서 보면 학습자의 배움, 성장, 아이가 성장, 사회적 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바로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평화교육에 주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교육과 평화교육을 접목을 할 때 통일교육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김정수 박사님처럼 평화교육은 정답이 아니라 해야 할 옳은 질문을 찾게 해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새로운 시민성,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려면 그런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끝으로 조정아 박사님 말씀해 주시죠. 저한테는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역사성이 교차하는 지점은 어디냐 그 질문을 해주셨는데 뭐 저도 답은 없습니다. 그 평화교육 부분은 이제 제가 뭐 연구를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 뭐냐면 평화교육을 얘기하든 통일교육을 얘기하든지 간에 어떤 그 이론적으로 얘기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교육이든 통일교육이든 그것이 우리나라에 어떤 맥락으로 들어왔고 어떻게 사회의 변화 발전 과정 속에서 발전에 맞는지를 보자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평화교육 같으면 그것이 이제 개인의 어떤 평화나 갈등 해결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 노선이 있을 거고 또 지역 내에서의 어떤 지역 내 갈등 문제를 풀어가는 쪽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활용이 된 부분들이 있을 거고 또 한 가지 축은 이제 한반도의 문제를 다루면서 군축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까지 얘기를 한 축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다양한 평화교육의 갈래들이 어떻게 언제 어떻게 어떤 시점에서 들어와서 왜 변화에 갔는지 또 어떻게 만났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것이 틀림없이 통일교육과 만나는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바로 이제 핵심이 분단과 적대적 대립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역사적 교차 지점이라는 것이 지금부터 열려져 나갈 평화 국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김정수 원장님께서 그 평화 교육은 질문을 하는 거고 통일 교육은 답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통일 교육도 답을 하는 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통일 교육이나 평화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이 저는 답을 가르쳐 주는 건 아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질문을 제기하고 또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그 질문을 스스로 찾아가되 옆에 사람들의 답들을 같이 그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교육이다라고 보고요. 그런 프레임에서 보면 통일교육이 효과적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또 다른 시각에서 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주어진 답을 학습자가 가지고 가는 게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의 효과성, 우리가 그게 뭔가를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순원 박사께서 꼭 한 말씀을 하셔야 되시겠다고 해서 특별히 강순원 박사님께 마지막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아까 답을 너무 못해갖고 특히 조정아 선생님께서 제기하시면 실은 이제 제가 통일교육 쪽 선생님이나 시민사회에서 이런 어떤 우리 사회의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대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통일교육의 방향이라든가 이게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로 하면 이게 peace process의 성격에 따라서 이게 통일교육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단계로 나눈 거지 그것을 절대로 폄하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조정아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이제 교육자적 관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통일 교육이 우리나라에서는 정유미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도덕 교과와 일부 사회 교과에서 이걸 다뤄주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뭐 자칫하면 뭐 단답형 형식이거나 아니면 이분들 스스로가 실은 이제 분단 체제를 당연시하는 그런 의식으로 이제 교육을 하니까 이게 조금 더 이제 홀리스틱한 업적 이제 전체 학교의 전체 프로그램 아까 뭐 창체 뭐 이 프로그램도 좋겠지만 어쨌든 이제 학교가 전체적으로 내가 뭐 미술과에서도 할 수 있고 체육과에서도 할 수 있고 이런 형태에서 전체 교사들이 어떤 인식을 좀 전환해서 각자가 자기 교과에서 이런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는 이런 교육으로 가야 된다. 가기 위해서는 실은 지역사회하고 같이 결합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역사회랑 같이 결합을 해서 이것이 아까 이제 정영민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일종의 평생학습의 주요 아젠다로 저는 이 평화교육이나 뭐 시민교육 그다음에 이게 뭐 통일교육 적 역량, 뭐 이런 역량심화 이런 부분들이 와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단지 지금 염려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이제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각 지역에 평화센터, 통일센터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일센터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아마 아시는 분들도 하고 굉장히 염려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일센터가 왜 통일센터여야 되는지 지금 평화공동체를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탈북자 재교육하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제가 보기에 국정과제로까지 얘기를 하셨으면 저는 이 부분이 분명히 하나든 이런 이게 평화적인 역량, 시민적인 역량을 길러서 학교와 결합하고 학교에서 마을교육 공동체 이런 프로그램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의 발제자와 네 분의 토론자께 각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초과됐습니다만 제가 한 1, 2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걸 양해해 주시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평화가 있다면 평화교육이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이미 통일이 되어 있다면 통일교육도 필요가 없을 겁니다. 나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경험해 보지 못한 단일 민족이 이렇게 분단이 돼서 그것도 외세에 의해서 분단이 돼서 여기까지 처참하게 오고 전쟁의 그 아픔도 아직도 우리 스스로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의 이 분단 내 평화라는 개념은 나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세계에서 어떤 나라도 경험해보지 못한 극단적인 경험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평화 교육을 실천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사실 학교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제일 절실합니다. 특히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는 우리들이 겪었던 그 아픔을 넘겨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든 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이것이 하나의 새로운 도전이고 새로운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은 그야말로 아까 앞서 세션에서 우리 이종석 전 장관께서 그 통일이라는 게 하나의 희망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교육은 그야말로 희망을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 통일교육, 평화교육 이 양자가 적절하게 통합된 모습에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 세션을 모두 마감하면서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하신 김현철 박사님이 개회식 때 한 말씀 하셨는데 폐회식 때 한 말씀 나오셔서 감사의 인사라도 한 말씀 하시죠. 네, 여기 끝까지 계신 분들께도 네 주최자로서 김현철 박사님께 한 말씀 인사 말씀 하시도록 청하겠습니다. 네, 인사.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모든 순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간단하게 안내 말씀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은 오는 12월 21일 금요일 롯데호텔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앙일보와 공동으로 한반도 정세와 북한경제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2019 한반도 정세를 전망하고 북한의 경제개혁과 민생실태, 북한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역할 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2018 키누 학술회의 평화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술회의에 참석해 주신 사회자, 발제자, 토론자를 비롯한 청중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